여러분, 상추를 쌈으로만 이용하시나요? 어린 시절 엄마가 상추나물 먹어보라고 했을 때 별걸 다 삶아서 나물을 만드는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먹어보질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추로 두 가지 고급 나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추 300g이 필요합니다. 냄비에 물 1.5L를 넣고 소금 한 작은 스푼을 넣고 끓여줍니다. 물이 끓으면 상추를 넣고 한 번만 휘휘 저어서 건져내주세요. 잘 데쳐진 상추는 찬물에 4회 정도 깨끗이 헹궈내 주시고요. 꼭 짜주시면 됩니다. 데친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데친 상추를 두 개로 나누어서요. 두 가지 다른 양념으로 무쳐볼 거예요. 먼저 한 덩이에 맛소금 3꼬집을 넣어주시고요. 통깨 간 것 3스푼, 참기름 한 작은 술을 넣어주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. 마늘을 왜 넣지 않느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렇게 고소하게 나물을 무칠 때는 마늘의 아린 맛이 싫어서요. 이렇게 무쳐냅니다. 이건 저희 시어머니한테 배운 나물 무치는 방법입니다. 한 가지 나물은 완성이 되었고요. 볼을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. 통깨 간 것 3큰술, 마늘 4알을 빻아서 넣었고요. 참기름 한 작은술을 넣어줍니다. 해찬들 쌈장입니다. 한 큰술 반을 넣습니다. 쪼물쪼물 무쳐주다가 고춧가루 반 큰술 넣고 무쳐줍니다. 이렇게 만들면 두 번째 나물도 아주 간단하게 완성했습니다. 윤기가 흐르는 식감이 아주 맛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 나물로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 봤습니다.